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는쟁이에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윈도우 10의 1903 패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젠2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10의 1903 패치 내용 중에서 라이젠의 CCX 관련 최적화 스케줄러가 젠2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라이젠 전체 라인업에 적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2700X와 2600X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군은 인텔의 9900K와 9600K를 가지고 왔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벤치마크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들과 벤치마크 방법에 대해서는 말로 하면 너무 기니까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게임 벤치마크 보기 전에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부터 보도록 하죠.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특이사항을 보시면 라이젠이 인텔 CPU에 비해서 그래픽 스코어가 좀 낮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그래픽 스코어는 CPU의 영향력이 아주 낮은 편인데도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걸 보면 여기서는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걸볼 수가 있죠. 피직스 스코어에서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컴바인 스코어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2600X가 2700X보다 점수가 높아요. CPU 오버하고 램 오버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코어, 스레드, 캐시가 2700X가 월등히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점수 자체는 라이젠이 인텔 CPU에 비해서 월등히 낮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윈도우 10 1903 패치 이후를 보도록 하죠. 그래픽 스코어는 1809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거의 오차 범위 내 수준이고요. 여전히 라이젠이 인텔 CPU에 비해서는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피직스 점수에서는 변동이 있었는데 9900K의 점수가 3% 정도 소폭 하락했고요. 2700X의 점수가 거의 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차 범위 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수준이죠. 아무튼 컴바인 스코어로 넘어가면 2600X는 18% 가까이 상승했고 2700X는 3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점수 변동이에요. 거기다 9900K는 여기서도 2% 가까이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9600K는 점수 하락이 없었는데 9900K만 점수 하락이 있는 걸 보면 윈도우 10 1903의 패치 내역 중에서 하이퍼스레딩 관련한 패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뇌피셜을 굴려보면 MDS 관련 패치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기존에는 2700X가 9600K 대비해서 점수가 63%가량 밀렸었는데 1903 패치를 하고 나서 19% 차이 수준으로 엄청나게 쫓아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점수가 게임의 100%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기는 있겠죠? 다음으로 타임스파이 점수도 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그래픽 스코어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파이어 스트라이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PU 스코어는 6코어 6스레드인 9600K가 6코어 12스레드인 2600X를 이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 1903 패치 이후를 봐도 뭐 점수는 거의 오차 범위 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타임스파이는 윈도우 10 1903 패치에 영향이 거의 없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타임스파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하고는 다르게 다이렉트 12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멀티코어 활용이 파이어 스트라이크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CCX 관련 최적화 스케줄러의 영향이 거의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입니다. 드디어 오버워치에도 리플레이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벤치마크 하는데 정말 편하게 벤치마크를 했어요. 솔직히 오버워치는 인텔 CPU 중에서 뭘 써도 프레임이 넘치는 수준이라서 거의 300프레임에 고정이 되어 있었고요. 하위 1% 프레임도 200프레임이 넘어서 프로급 게이밍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라이젠 같은 경우는 300프레임이 고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현재 모니터 중에서 가장 주사율이 높은 240Hz보다는 더 높은 프레임을 꾸준하게 뽑아줬습니다. 하위 1% 프레임도 인텔 CPU에 비해서는 낮지만 180프레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뭐 오버워치가 워낙 최적화가 잘돼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어느 CPU를 써도 프레임에서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서 윈도우 10 1903 패치가 된 이후에도 벤치마크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윈도우 10 1903 버전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되는 다른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똑같은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수치가 다르게 나와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뭐 어차피 1809 버전에서도 라이젠을 쓰나 인텔 CPU 쓰나 240Hz 게임하는 거에서도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디비전2입니다. 디비전2가 처음 나왔을 때 라이젠하고 인텔 CPU하고 이미 비교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상세하게 한 번 더 비교를 하게 되네요. 프레임을 보시면 2600X와 2700X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9600K부터는 차이가 났습니다. 9600K와 9900K는 평균 프레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하위 1% 프레임에서는 꽤 차이가 났습니다. 디비전2는 하위 0.1% 프레임도 뽑았는데 하위 1% 프레임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고요. 비율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디비전2도 오버워치하고 마찬가지로 윈도우 10 1903 버전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벤치마크는 작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추가로 비교는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배틀그라운드에 더 힘을 주고 이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마지막 벤치마크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이죠. 맵은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산옥 그리고 에란길 두 개의 맵에서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산옥부터 보시면 프레임이 밑에부터 위까지 순서대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평균 프레임과 하위 0.1%의 프레임의 차이는 9600K 대비 2700X가 23에서 24%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하위 0.1% 프레임의 차이는 35%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윈도우 10 1903 패치 이후에는 차이가 줄어드느냐? 딱히 아니에요. 거의 오차 범위 내에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하위 0.1% 프레임이 살짝 상승한 걸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에란겔의 결과를 보시면 산옥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9600K와 2700X의 평균 프레임과 하위 0.1% 프레임의 차이는 27에서 28%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하위 0.1% 프레임의 차이는 21% 가까이 났습니다. 결과가 산옥하고는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최적화하고 벤치마크 구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윈도우 10 1903 패치 이후를 봐도 산옥하고 뭐 크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일단 벤치마크만 보시면 어? 뭐야? 별 차이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600X로 윈도우 10 1809하고 1903 버전에서 둘 다 배틀그라운드를 한 5판 정도씩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100%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객관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걸러 들으셔도 돼요. 이때 배그했을 때 1903 패치가 체감이 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체감이 조금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체감이 됐냐면 배틀그라운드가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엄청나게 심한 게임이 맞아요. 그런데 그 빈도수가 기존의 1809 버전에서 라이젠으로 플레이를 하면 야 이거 게임 오케이하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1903 패치를 하고 나서는 그래도 뭐 게임 할 수는 있네?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레임이 튀는 거는 여전히 튑니다. 근데 기존에는 프레임 떡락을 이제 콤보로 매겼으면 1903 패치 이후에는 약간 잽 한 방씩 매기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플라시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벤치마크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거나 차이가 나도 굉장히 적은 수준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아무튼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벤치마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 데서 패치하면 하위 1% 프레임이 몇십 프레임이 올랐니 뭐 갓패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기존에 컴퓨터가 엄청나게 더러워가지고 제 성능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윈도우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제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면 제대로 변인 통제가 되어 있는 벤치마크들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 말고도 해외 벤치마크, 국내 벤치마크 한 거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치에 대해서 과대평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03 패치 말고 이번 벤치마크에서 게임이나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나 이제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젠2에서는 어느 정도 좁혔을지 궁금합니다. 만일에 좁힌 수준이 아니고 이걸 넘어버렸다면 게임 컴퓨터도 갈아탈 준비를 해야겠죠?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